열을 내리고 간의 기능을 보호하며 허리와 무릎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으로 알아요. 따뜻한 성질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전국적으로 부추를 길러먹기 시작했고 지역에 따라 불리는 이름도 각양각색. 맞아요. 이름이 달라요. 특히 경상도 지역은 정구지라고 네, 부르는데 정구지. 그 이유가 뭔가요? 부부간의 정이 좋다고 정구지랍니다. 1대1 아니죠. 어머니 자제분이 몇 분이세요? 7이. 울산에서 하루에 출하하는 부추량만 무려 100상자. 그렇다면 좋은 부추를 고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래요. 좋은 부추는? 부추는 그 우리가 통상적으로 옆잎이 두껍고 넓고 색상이 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파리가 얇아야 싱싱한 부추가 있다는데요? 네, 어디 가세요? 영양부추. 그치, 영양부추. 예. 이것도 맛있습니다. 실처럼 가는 잎을 닮아 실부추. 매운맛은 이 실부추가 강하다는군요. 부추는 일반적으로 조선부추라고 불리우는 막부추, 영양부추라고 불리우는 솔부추, 중국부추라고 불리우는 호부추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다른 차이 느끼시겠죠? 효능은 같아도 종류에 따라 맛과 향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자, 좋은 부추 수확했으니 이제 맛있게 먹을 차례. 부추하면 부춧가루에 매실청 넣어 슥슥 비벼 상큼하게 먹는 게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 마늘이 안 보이네요. 부추의 특이한 맛이 마늘이면 죽어본다고. 부추만의 그 특이한 맛을 살리기 위해서는 안 있는 게 낫다고. 그 향만으로도 맛을 내는 부추는 오덕이 있는 채소라 불리는데요. 생으로 먹고 익혀서 먹고 절여 먹고 저장해 먹고 어떻게 먹어도 맛이 변하지 않아 다섯 가지 덕을 갖춘 오덕 채소라 불리는 거지요. 특히 부추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좋아하는지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마을에도 이렇게 팔기가 넘치나 봅니다. 다섯 가지 덕을 갖춘 부추밥상. 아이고 상당히 부러지지 않는 게 용하다 용해. 부추의 상큼하고 씁쓸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니 봄철 입맛 돋구는데 이만한 게 없죠. 족발 한 점 넣어서 너무 맛있죠. 아이고 맛이 좋죠. 청약제지. 지금 안 나가 이만 해도 아직 갔다가 없으니까. 불가에서 흥분을 줄 수 있는 다섯 가지 자극성 음식은 피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부추는 남성의 원기에만 좋은 걸까요? 부추를 유별나게 사랑하는 정현영 주부를 만나봤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부추즙을 마시는 걸로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부추를 사랑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부추일까요? 전체적으로 저는 이 부추즙을 먹어서 아기를 가질 수가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부추를 먹고 임신을 했다고요? 부추예요? 아니, 부추에 그런 놀라운 효능이 있는 게 정말 맞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부추의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그 부추를 이제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은 그 혈액순환도 좀 개선시켜주고 전체적인 어떤 그 신진대사를 개선시켜서 임신에 유리한 결과를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정현영 주부는 평소에 손발과 배가 참 편이었는데 부추를 먹고 나서 따뜻한 체질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림 걱정으로 고민을 했던 그녀에게 이렇게 예쁜 아이가 생겼으니 부추는 그 이후로도 늘 챙겨 먹게 된 거죠. 밥상 위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부추. 남편은 질리지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술도 먹어도 다음날 깨어나고 피곤하지도 않아요. 정말 부추 때문에 아기를 가진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건강도 좋아지고 해서 저는 이제 계속 앞으로 부추를 많이 먹을 거예요. 그런데 부추의 장점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응? 부추를 먹으러 온 건지 삼겹살을 먹으러 온 건지 불판 위에 삼겹살보다 부추가 어찌 더 많네 그려. 부추하고 삼겹살 같이 먹으면 뭐가 그리 좋은가요? 약간 익혀서 손님들 맛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부추와 삼겹살을 고이 싸서 입안에 넣기 하고 보니 이거 어디 물어볼 수가 있나. 기름기도 부추랑 같이 먹으니까 뭘 안 찍어 먹어도 돼요. 간이 딱 맞습니다. 부추가 있어서 이게 고기 느끼함을 다 잡아주는 것 같고요. 아 진짜 담백하고 진짜 맛있습니다. 부추가 느끼한 맛을 잡아준다? 그렇다면 부추하고 삼겹살은 찰떡 궁합이라는 말씀? 그러니까요. 부추 먹으면 좀 피로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또 부추에는 그 지방질 대사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도한 지방질 섭취로 인해서 성인병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이 먹으면 지방질 대사를